안녕하세요. 완주군을 전문으로 하는 완주군 부자부동산입니다. 수학면 제일 가는 청정지역은 이곳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청정지역의 고즈넉한 감성이 충만한 구옥주택과 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지닌 명당에 있는 구옥주택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어 툇마루에서 파전을 먹고 누우면 모든 행복을 다 누릴 듯 좋겠습니다. 구옥주택과 바로 옆에 토지까지 함께 매도하는 것으로 오늘의 자세한 내용과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으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주변엔 위의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외부에는 돌로 쌓은 담장과 키가 큰 나무가 반겨줍니다. 외부와 내부의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아늑하면서도 고즈넉한 느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주택은 오른편, 토지는 왼편에 있는데요. 텃밭은 610평, 주택 대지까지 포함하면 총 800평입니다. 농사를 지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족하시고도 남으실 넉넉한 평수의 텃밭입니다. 구옥주택임에도 주택관리는 아주 상급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어 크게 리모델링을 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방 두 개와 화장실, 뒤편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손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만큼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동반 가능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면 감성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유명한 관광지와 카페, 사찰 등등이 많이 있는 만큼 거주나 민박 모두 좋겠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양면 고즈넉한 감성이 충만한 멋진 구옥주택과 토지 매매입니다. 토지 면적은 텃밭까지 모두 포함하여 800평이며 연면적은 10평으로 방 2개, 주방, 화장실, 툇마루로 되어 있는 단층의 1940년도 건물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동남향의 목구조입니다. 주차는 마당 내에 여러 대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의 구옥주택과 토지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주변 동네 느낌과 잘 어울리는 고즈넉한 구옥주택이었습니다. 유명한 사찰과 관광지가 있어 에어비앤비나 세컨하우스로 훌륭할 듯하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오늘의 주택, 이외에도 많은 매물을 보유 중이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